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언제였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했던 게 좀 오래 전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어요. 작업실에 온 김에 머리 안 감았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되게 뭔가 아니 오랜만이 아닌가? 그쵸? 아닌가? 아니죠? 아닌가? 모르겠다. 하나 보여주지 마. 알겠습니다. 수박 먹고 싶나요? 맞아요. 이거 수박 모자. 하지만 오늘은 아주 짧게 해야 돼요. 아주는 아니고 뭐 한 지금 17분이니까 뭐 9시 반 정도까지. 왜냐하면 저번 주 수요일 날 했잖아. 그쵸?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승현이가 무주버를 잘못 들었어. 아니에요. 그런가? 진짜 보고 싶다. 그쵸. 저도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업물을 만들 수 있을까. 수박 모자 썼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로 이제 밤과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기. 밥 먹었어요? 밥 아직 아까 점심 먹었어요. 점심. How was your day? My day was good. I'm studying English this day. So I study English today, and then I worked out, and then now.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올해 목표 영어를 더 잘하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자. 뭐 일단 올해 제가 잡은 목표는 영어 공부와 악기 하나를 좀 잘 다뤄보자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악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범 되게 좋아해. 노래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짜뉴스업은 없구나. 자, 채웠어요. Your English is pretty good. Thank you. But I need more details. Yeah. 스토리에 올린 노래 뭐야? 스토리에 올린 노래요? 그러게요. 뭘까요? 승현이 목소리 아끼고 보물이야. 감사합니다. 뭘까? 스토리에 제가 어제 요즘 쓰고 있는 노래죠. 아까 우즈가 들은 노래 맛보기로 들려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뭐 좋은 노래가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요즘 뭐 아시다시피 영화와 드라마들을 보는
보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릴 수 있는 거 지금밖에 없어서 온 거지. 정답. 오늘은 내 생일이야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I've been listening to your song all d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really miss you. I really miss you guys too. 롱타임 노 씨 브로. 야, 롱타임 노 씨. 아, DJ 아빈은 뭐예요? 스포 좀. 그러게요. 뭘까요? 아빈이랑 뭘 했을까요? 뭔가를 계속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뭐 계속 이렇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만드는 시간 그럴 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목 안 아파? 네, 목은 아주 아주 뭐 나쁘지 않아요. 요즘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습기도 새로 사서 열심히 관리 중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부지런해 고마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atermelon head. Yeah, you know. I know that. 또 그간 또 근황 토크를 해보자면 근황 뭐가 있을까요? 저의 근황? 저의 근황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 뭐 없네요. 그냥 TV만 보고 작업하고. Sorry, I need to take a rest. Have a good rest. You look very cute today. Thank you. 너무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잡지 표지 모델. 맞아요. 제가 그날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전 내일 시험이 있어요. 오. 꼭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always working hard. Thank you. 텀미 씨 무비 영상 너무 좋았어. 아, 그거 맞아. 그것도 얘기했구나. 그거 집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할까 있을까 집에서 하다가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해볼까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좀 제가 뭘 편집을 하다가 잘못 만졌는지 되게 영상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버전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후에 편집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그걸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가사가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o you play League of Legends? Yeah, but actually I'm not playing 요즘, this day. TMI 있어? TMI 편집 잘했던데? 뭐 나름 센스 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편집을 할 때 좀 뭔가 잘못 만졌는지 이상해져가지고 TMI? TMI 뭐가 있을까요? TMI가 딱히 없네요. 저는 뭔가 TMI 뭐 항상 똑같죠. 아침에 닭가슴살과 현미밥 잡곡밥을 먹었고요. 영어 공부를 했고요. 운동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함 여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멀쭉하네요. 하하. 'Can you post in your I want take your photo? Okay. 하하.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4분 동안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Today you have to sing a song. Yeah, maybe because I have to work today. So yeah. 오늘 착장 그냥 청바지에 비니 그렇게 입었네요. 아, 옷소매 피아노 같다고요? 어, 띵띵띵띵띵. What are you doing today? Maybe work. Make music. Write a lyrics. Hi. 작업한다던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저도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시도해 보고 있어요. 네,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만 드네요. 고민이 아주 많은 시기예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조쌤의 영어 공부 비법. 영어 공부 저도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듣기는 거의 다 알아듣고 뭐 이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막 혹시나 제가 나중에 정말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더 잘 하고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저 근황이 뭐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승현 얼굴 자주 보여줘.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오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말했다시피 뭐를 해야 하나 막 이런 고민이 많아서 사실 막 약간 여유가 없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왔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빨리 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승현아 언제 쉬어? 쉰다며. 그러게요. 제가 오늘 이게 TMI가 되겠네요. 제가 이제 친한 작곡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또 뭔가를 해볼까 해서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형이 승현아 뭐 이렇게 뭐 세팅이 됐고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뭐 조만간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승현아 넌 잘 쉬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형이랑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게 읍스 앨범 만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잘 쉬고 있었는데 아니요 형 저 하나도 못 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그래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의 성격상 안 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쉬지를 못했어요. 이게 뭔가 쉬는 게 아닌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TMI입니다. 조승현 잘할 형이네. 그쵸. 그 형이랑도 이제 벌써 거의 한 안지 4년 돼가는 것 같네요. 4년째 제가 또 엄청나게 고마운 형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로 무슨 운동이에요? 저는 그냥 헬스 합니다. 사실 체중 관리는 제 생각에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빼는 거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겠지만 식단으로도 사실 뺄 수 있고 과하지 않게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약간 사람인지라 조급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요즘에 여유를 찾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약간 되게 여유로운 성격이었거든요. 원래 되게 천천히 하는 걸, 천천히 이제 뭔가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저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음, I'm watching this with my mother. Wow. Hello. 최근에 읽은 책 있어요? 아니요. 아, 책 읽고 싶은데 뭔가 읽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책 읽는 게. 약간의 핑계면 책을 읽을 여유도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32분, 33분이 됐네요.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은 좀 졸립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뭔가 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네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일부러 어려운 책을 골라서 자기 전에 읽었어요. 잠이 잘 오라고. MBTI 저 그때 뭐 나왔었죠? ENFP였나요? ENFP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승현아 책은 읽어야 돼. 그쵸. 책을 정말 읽어야 되는데 아 요즘에 읽고 싶은데 뭔가 읽을 여유가 없어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핑계고요. 근데 전 항상 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디선가 책은 사놓으면 언젠가는 읽게 되니까 어디 가서 뭔가를 사야 한다면 책을 사라. 그게 다 너의 지식이 될 거다. 막 뭐 읽지 않아도 살아.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어딘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라든지 뭐 비행기를 탈 때라든지 공항에서 책을 한 권씩 샀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책을 다 읽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항에서 책을 사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 타서 비행기 뜨면서까지 책을 읽어요. 그리고 덮어둡니다. 캐리어 안에 놓고 집에 와서 그 책을 정리해둡니다. 그렇고 정리를 해놔요. 그렇게 읽지 않은 책이 집에 너무 많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저는 또 약간 저의 그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책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라든지 뭐 재밌는 책이라든지 그래 동규 안녕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동규 보고 싶다 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책을 사면 약간 자기 개발 책이라든지 또 뭔가 그런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책을 사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설책에 재미를 그렇게 잘 못 붙이겠더라고요. 옛날에 읽었던 게 해리포터 정도? 해리포터 한 7편인가까지 읽었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설책을 안 읽었어요. 뭐 옛날에 뭐 제가 읽었던 게 마시멜로 이야기,
뭐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였나, 제가 중학생 때였나 읽었었던 책이 이제 삼국지 책. 삼국지인데 그 그냥 그 삼국지 소설책이 아니라 그 뭐였죠? 왜 이렇게 했는지 막 해석해주고 뭐 이걸 좀 더 재밌게 얘기해주고 그런 책인데, 그게 한 600페이지 정도인가 400페이지였나 뭐 몇백 페이지짜리였는데 그걸 다 읽었어요. 7편이 완결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저 5편인가까지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걸 빌려줬단 말이에요. 아, 만화는 아니었어요, 삼국지. 그냥 그 글로만 되어 있는 건데 꽤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관우 장비의 유비가 나오면은 뭐 관우가 어떻게 죽었고 왜 누구한테 미움을 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해석도 있고, 왜 막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는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 어쨌든 책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스타일이랑은 뭐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책을 보는 거는 너무 좋죠. 여러분 책 꼭 많이 읽으세요.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헐, 나도 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읽었어.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승현이 읽는 게 재밌다. 그렇죠. 저도 이런 선생님 감기 조심하고 밥을 많이 먹고 감사합니다. 비겁한 변명 농담이야. 변명 맞습니다. 역사책 좋아했는데, 역사책 재밌어요. 역사책 재밌는 거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해피엔딩. 에어티아모 보세 땡큐 오브리가도. 나 책만 보고 잠이 와.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Brazil loves you. Obrigado. Todo mundo. 뭐 책에 대한 내용은 또 이렇게 됐네요. 최근에 TMI 또 있어요. TMI 이제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 요 얘기를 하다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TMI지만 TMI. 제가 요즘에 그 디카프리오 영화를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뭐 봤더라? 처음으로 본 게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봤고요. 그러고 나서 개츠비를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 셔터 아일랜드를 얼마 전에 보고 그랬습니다. TMI. 안 돼, 간만에 왔으니까 조금 더 하자. 그럴까요? 45분까지만 할게요. 이제 정말 안 돼요. Stop. 로미오 그것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려고요. 볼 거 많아요. 조승윤 하루에 몇 시간이니? 하루가 몇 시간이냐는 거죠? 24시간보다 많을 것 같다. 저는 하루가 24시간인 거에 정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가 한 48시간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게 참 많은데 하루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48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8시간만 자도 충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눈 뜨고 밥 먹고 뭐 하고 운동하고 작업실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요. 참 아쉽죠.
살 빼지 마요. 밥 많이 먹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는 아직 한 끼밖에 안 먹었지만 이제 이따가 또 피자를 먹을까 그런 거나 말고 제육 뭐 이런 거 한번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먹방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인셉션도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보려고 했던 게 레버넌트였나요? 그런 것도 그것도 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그것도 보려고 생각 중이고 모멘토였나? 메멘토? 그것도 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또 명작을 제가 막 놓친 게 많아요. 안 봤던 거. 최근에 또 형구가 추천해줬는데 뭐였지? 오드리 헵번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도 보라고 재밌다고 해서 볼까 생각 중이고 또 노트북도 봐야 돼요. 노트북을 봤었을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럼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좋아하는 배우? 저는 막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재밌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볼 수 보았을 때 영화를 이게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아 영화관에서 봐야 해 해서 보는 느낌? 아 뭔가 진짜 보고 싶다 하는 느낌을 잘 모르겠는 느낌.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진짜 보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다 보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봐야겠다 해서 보면 오 재밌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기까지의 이유가 온전히 내가 보고 싶어서의 이유가 아닌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보는 영화를 보니까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김시우 배우 아세요? 그쵸? 뭐 나랑 똑같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제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재밌다고 하니까 나만 안 보기 좀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그래서 안 본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영화 보는 게 취미는 아니었었던 요즘엔 또 취미가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배우 요한이야 뭐 그런 내용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2분 남음. 감사합니다. 시간 알려주셨군요. 영화래. 2분 남았대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저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또 1분이 지나면 저는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영화관에서 보면 집중도 잘 돼서 정말 좋아. 그렇게 해서 제가 재밌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혼자 영화관을 찾아서 가서 본 거는 라라랜드였어요. 라라랜드는 정말 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혼자 가서 봤죠. 20분 남았다고요? 에? Do you watch Sweet Home? I did watch it Sweet Home already. 줄무늬 수박 안녕. 그러게요. 라라랜드 다섯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작업실에도 라라랜드 LP가 있어요. 그래서 LP도 많이 틀고 그렇습니다. 라붐 OST 아냐고요? Dreams and Love 그건데 Dreams and Love 드르르르르르 드르르르 드르르르르르 이런 내용 같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45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게 제가 또 막 한번 라이브 방송하면 막 2시간, 1시간 이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17, 한 17분 정도에 큰 것 같거든요. 근데 45분이면 거의 한 30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또 나중에 금방 또 이렇게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는 시간을 조만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잘 쉬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게 손 잘 씻고 또 만납시다.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